고마워요. 와, 내일이면 드디어 뵙겠네요. 아, 참,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누르세요. 네? 에이, 눌렀다 치고, 내일 저녁 6시 현아 씨 회사 앞에 있는 그 카페에서 만납시다. 이선재. 이선재요? 이선재가 누구예요? 저 혹시 우리 사장님요. 아니, 우리 사장님 이름도 모르세요? 그럼 전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으니까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저기 혹시요, 저한테 화분 보내주시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된거 없나요? 아,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오늘은 이걸 배달해 주세요. 철커덕. 뚝뚝. 끝이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100개 다 채우면 뭐 나타나겠죠, 뭐. 안녕히 계세요. 내 평생에 저런 둔녀는 처음이다, 처음이야. 선재 씨,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냉커피 어때요? 냉커피 2 주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놀라셨죠? 선재 씨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어서 공부했어요. 선재 씨 만나면서 침묵이 이렇게 편안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만약 선재 씨가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없겠지만요. 저 그동안 선재 씨 모르게 부끄러운 말 많이 했어요. 이제부턴 선재 씨가 들을 수 있는 말만 할게요. 제 수화가 서툴러서 잘못 알아들으셨죠? 아니에요. 다 알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말튼 기념으로.
아니야? 일본 오는 날이 지난 거 아니야? 맞아. 아이고, 아흔아홉 날에 그냥 하도 빠짐없이 오더니 웬일이냐? 꽃집에는 전화해봤어? 안 받아. 아유, 그럼 꽃집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아유, 무슨 날씨인지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기 사장님은요? 여행 가셨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잘 몰라요. 원래 자기 스케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 그나저나 이놈들 때문에 걱정이네. 아, 아빠 없으니까 벌써 시름시름한 거 있죠. 저기요, 돌아오시면요 제가 연락 기다린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아니에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한 남자와 나에게 다정하게 웃어주던 한 남자가 한꺼번에 내 주변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젠 아무도 내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